저 잠깐 와보실래요? 어느 오후 깃불 편집실에서는 중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가 생활 폐수를 방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PD 카프는 생활 폐수를 방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실험 콘텐츠 기획을 제안합니다. 생활 하수에는 유기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네. 걔네들이 바다나 강으로 방출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생활 하수에 유기물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 과학 실험에 관심이 많은 PD 갈퀴는 흥미로워합니다. 반면 태정 태세는 대화 참여가 어려워 보이네요. 용기 내어 내뱉은 한마디. 유기물이 이제 플랑크톤. 내가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문과인 태정 태세는 이과 PD들 대화에 쉽사리 끼기 어려워한 듯합니다. 태수 정화. 태수 정화? 뭐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나? 배수정화 같은 거. 켄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국내 유일의 유럽 생명공학 이학사. 생명공학? 아, 이런 데서 배워보면 나도 아까 거기 대학 낄 수 있었을 텐데. 하, 나도 이런 데서 배우고 싶다. 뭐야? 누구세요? 겐트대? 2시면 뭐야? 20분 남았잖아. 어, 10분 해야겠다. 여긴가? 겐트대학교가? 하, 날씨 좋다. 형님, 여기 왔나?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나 1학번이구나. 뭐야? 어디서 본 사람인데? 어? 신입생인가? 어디를 찾고 있어? 아, 저 그 겐트 대학교 실험 있다 그래가지고. 겐트! 겐트 대학생이었잖아? 혹시 유럽 생명과학 발상지 벨기에 대표 공립대 겐트 대학교? 야, 너도 유럽 이학사 졸업장에 도전하는구나. 네? 우리가 안내해줄게. 따라와. 네. 아, 여기야. 아, 여기. 가자! 어? 여기 뭐야? 끝이야, 끝이야. 어? 이거 얼른 껴야지. 실험실인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누구세요? 아니, 나 몰라? 동찬이, 동찬. 아, 카톡했던. 그래, 맞아. 어, 넌? 난 해... 나 해수잖아. 해수? 우리 이번에 그룹 이거 실험 같이 하기로 한 친구잖아. 아, 무슨 실험? 우리 폐수정화 실험. 아, 폐수정화 실험? 이거... A플러스 받기로 한 거? 네. 그래. 빨리 이거 해보자. 지금... 벌써 지금 시간이 늦었어. 실험실 들어와서는 항상 실험복과 이 안경 그리고 장갑은 필수로 꼭 끼워야 돼. 동찬아, 단추가 잡아. 아닐걸? 자, 가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이쪽 나가면 돼, 이제. 아, 여기야? 아니, 아니, 여기가 아니라 저기. 아, 이거? 아니, 아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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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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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대박. 여기서 우와, 우리가 폐수 정화 실험을 시작할 거야. 거의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특정한 한 예시를 들어서 진행할 예정. 근데 이거 폐수 정화를 왜 하는 거야? 어,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이 뭐지? 물. 어, 물이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물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야. 아~ 어, 그 중에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류로 인한 그런 오염인데 오늘 우리는 그 역류를 정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할 거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이걸 A+ 받아야 될 이유네. 당연하지. 어, 너 멋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카탈리스트, 촉매제라는 걸 하나 쓸 거야. 카탈이나? 한국어로 촉매제. 촉매제? 알지. 촉미하다. 내가 반응을 촉미하다 이럴 때 쓰는 촉매 나도 알아야지. 아, 혹시 몰라서. 아, 알았어. 혹시 몰라서. 우리는 오늘 메틸렌 분유라는 이 물을 정화를 시키도록 할 거야. 얘를 이제 우리가 폐수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구나. 해줘. 아,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 돼. 맞아, 같이. 아, 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지? 그래.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메틸렌 물을 담아서 이 카탈리스트 이 저울 통해서 잰 다음에 어, 어느 정도 녹일 거야, 여기. 이거 들고 있을까?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피펫을 통해서 염료를 안에 넣을 거야. 아, 그렇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다. 와, 나 아무래도 A+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얘가 그 정화가 되길 준비가 된 거네. 그렇지.
여기에 유빌라이트 쬐게 해줄 거야. 유빌라이트 쬐는 건 이유가 뭐야? 이 안에 촉매제와 함께 이 안에 있는 염료를 같이 분해시키는 게 파랑색이 점점 물의 색깔을 바꿀 거야. 그럼 나중에 마실 수도 있어? 그건 좀... 너 마실 거야? 에이플러스 받으면 마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물론 마실 수야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도래할지 모르니 근데 그만큼 우리는 깨끗하게 정한 거잖아. 그치. 왜 자신 없어? 아니 그치만 이거를 이제 우리 35mm 달아놨던 이 염료 안에 그대로 함께 섞는 거구나. 함께 이제 섞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자석인데 이걸 자석이야? 우와. 자석을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움직인다. 이렇게니까 옆에 봐. 여기 안에 있는 움직이지. 자석이 움직여서 그래서 좀 더 잘 섞이게 도와주는 거야. 어느 시간 동안 계속 쬐게 할 텐데 쬐게 한 동안 우와. 촉매제가 가라앉거나 어느 한 군데 뭉쳐있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역할을 하죠. 우와 되게 신기하다. 와 이거 왜 근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무도 소매 기기를 만든 거 안 했을까? 이 뽑은 샘플들을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촉매제 그리고 녹은 촉매제들을 걸러낼 거야. 들어가는 거구나. 오? 와! 와! 이거네! 지금 발견했어! 발견했어! 뭐야? 아니, 패스 정하시려면 저런 게 있어. 모르겠어, 나도. 오버하는 거 아닐까? 와, 다 된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보여? 촉매제 가루 같은 거. 어, 가루 보여. 이게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게 지금 분해가 된 거야. 아, 우와. 우리는 그래서 이 위에 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뽑아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뽑아내는 거 아까 다시 저리로 넘어가요. 아. 아마 이거를 정치적으로 한번 쭉 보면은 색깔 변화가 딱 한눈에 느껴질 거예요. 이 30분은 저 광분해를 더 오래 시켰는데 더 맑아진 물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게 물이 좀 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가 지금 측정하라고 할 거야. 그게 흑광을? 어 그거 맞지. 오케이 가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거는 물 그 자체. 그걸 한번 넣어서 그래프로 한번 뽑아볼 거야. 일단 물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보는 거네. 그치. 물이 일단 기준선이 있고. 그래서 추출했던 샘플 중에 5분부터 30분을 차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어줄 거야. 똑같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갈 거야. 그리고 요건 계속 돌 거고 그럼 이 샘플 하나하나마다 빛이 다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의 흡광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오토제 앱소르번스라고 흡광도지. 아 이게 빛이 얼마나 통과 되는지? 근데 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염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5분짜리 0.2이나 10분짜리 0.1 같이 낮을수록 잘 된 거구나. 점점 낮아지는 거지. 자, 이제 우리 결과를 정리한 게 딱 이 표와 이 그래프. 아.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0분일 때랑 30분일 때 비교해보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험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지금? 어. 우리 오늘 정수 실험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이제 교수님이 와서 우리가 이 한 실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발표? 그렇지. 누가 할 건데? 그거? 우리 다 같이 해야 돼. 나 근데 여자친구가 약속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너 무임승차를 하고 좀 잠가도 돼?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한 게 얼마 안 돼. 아니야 안 돼. 우리 유종님이를 거둬야 돼. 알았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이 아이패드 안에 넣어놨거든.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하나 보고해드리면 피드백 해주시면서 우리 결과가 진짜로 잘 됐는지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거예요. Hello everybody. How is everything going? Oh yeah, good. 안녕하세요. Can you show me your results? Thank you. Can you present? Yeah, so our experiments go like this. This graph shows our visible light. So the 400 Okay, I think that's the last slide. Okay, thank you for the nice work. Yeah. Thank you. It looks good. Thank you. So you mean this? So you see this result of this experiment? Our experiment is enough for A plus? I think so. Oh. I think so. We did it. 도전. 뭐야? 꿈이네.
아 이제 좀 이과 가서 실험 제대로 해보나 했는데. 폐수가 정화되는 방식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여러분. 근데 이제 네. 잠깐만요. 내 생각에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실험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직접. 실험이요? 네. 폐수가 있습니다. 네, 폐수에 촉매제를 줘요. 네. 그러니까 촉매제가 들어간 폐수를 유비광에 쬐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유비광에 쬐어진 폐수를 폐수의 농도에 따른 빛의 흡수율을 재는 실험. 이 실험을 통해서 정화가 잘 되고 있구나를 증명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탁한 그 염료를 넣은 그 폐수를 정화시키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이 폐수 정화의 중요성을 또 알려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 어디서 알아오셨어요? 배운 데가 다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화학 물질, 네. 그리고 유기물 네. 이런 것들은 폐수입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전히 빅뱅 이론이 우리는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유기물이 생장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만들어진 유기물로 인한 폐수는 그러면은 과연 이거는 우리가